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감정을 앞세운 즉흥적 도발이 아니었음을 실행 속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기사들은 대부분 대유행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던 요즘 외신들의 보도는 북한 문제로 모두 전환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은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은 시작일 뿐이고 단계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며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여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사히는 북한이 한국의 특사를 거부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으며 향후의 전개는 이미 북한이 도발의 로드맵 구상을 끝내놓고 낮은 수준의 도발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개성공단의 부대 재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정은은 더 많은 도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새로운 도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김정은은 아마도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화력을 갖춘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낮은 조치를 고수할 것이며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주요 후원자인 중국의 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기사의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옵션으로 기사가 분석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건설한 이후 10년 이상 문을 닫은 금강산 리조트의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미 지난 10월에도 있었던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북한에서 경고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부대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던 팀들은 이제 세부 사항을 다룰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미사일 배치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예시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NHK 보도도 이와 다르지 않게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한국과 결속하여 대응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남북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이 더 이상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전 뉴스에서 미국이 남북 관계를 계속 비핵화와 연결하여 접근하는 부분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나 이번 미 국무부 발표에서는 비핵화라는 부분이 빠지고 전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고 한 부분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좀 더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하와이에서의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비공개로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만남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가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그 자리에 동행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기사는 북한의 이런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남북 경협 추진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가 보내는 특사를 거부한 것은 남북 경협보다 북한에게 더 큰 압박인 대북 제재의 핵심 키를 들고 있는 미국이 직접 나서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다양한 도발 방법 중에서 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 과장이 북한은 절대 자살 공격은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다양한 무력 도발을 해왔지만 상대로부터 큰 반격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상대의 반격을 받아 북한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본래의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연락사무소의 경우 북한 영내에 있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다양한 외신들의 의견 중에서 북한의 도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부분은 동의하고 싶지 않음에도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이번에도 만약 미국이 직접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경제적 위기로
궁지 끝에 몰린 북한이 어디까지 도발을 감행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